안녕하세요. 당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상 노근 설상 청정경 주해 16번째 시간에는 높은 선비는 다툼이 없는데 낮은 선비는 다툼을 좋아한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품 제16 태상 노군 왈 상사무쟁하고 하사호쟁하며 태상 노군께서 가라사대 수준 높은 상급의 선비는 다툼이 없고 수준 낮은 하급의 선비는 다툼을 좋아하며 태는 크다이고 상은 높은이고 노는 엣이고 왈은 말씀하시다입니다. 상사는 학문이 깊고 덕망이 큰 사람이고 하사는 학문이 얕고 집착이 강한 사람이고 무쟁이란 용서하는 아량이 깊고 두터움이고 호쟁이란 높음을 뽐내고 이기기를 좋아함입니다. 노군께서 말씀하신 수준 높은 선비의 마음은 곧 성인의 마음이니 천지를 감싸안고 온통 하늘의 이치로 가득하며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이를 모두 감싸안으며 온화한 깨침의 빛을 품은 채 속세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며 스스로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며 날카로움을 꺾고 칼끝을 무두며 재능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며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온만하고 내면의 마음은 곱고 바르며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하늘의 순리를 따르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수능케 하니 여기에 어떠한 다툼이 있겠습니까? 수준 낮은 선비가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은 높음을 뽐내고 집착이 강하며 한쪽에 치우치며 이기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옳음만을 강조하여 드러내며 옳고 그름만 따져서 논함으로 다툼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수준 높은 선비는 햇볕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서 매력 넘치는 지도자의 도가 자라나고 수준 낮은 선비는 그늘로 나아가는 것과 같나니 소인의 도가 자라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왕성하고 쇠약해지는 도리와 나아가고 물러남과 생존하고 멸망함의 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몸이 연약하기가 솜과 같아서 부드러운 여성괴의 형상입니다. 이로부터 960일이 경과할 때마다 하나의 효가 변하게 됩니다. 즉, 처음 태어나면 여성괴에 속하지만 2세 8개월에 이르면 하나의 양이 전진하게 되어 공괴가 복괴가 됩니다. 5세 4개월에 이르면 두 개의 양이 전진하니 복계가 변하여 임계가 됩니다. 8세에 이르면 세 개의 양이 전진하니 임계가 변하여 태계가 됩니다. 10세 8개월에 이르면 4개의 양이 전진하니 태궤가 변하여 장궤가 됩니다. 13세 4개월에 이르면 5개의 양이 전진하니 장궤가 변하여 쾌궤가 됩니다. 16세에 이르면 6개의 양이 전진하니 쾌궤가 변하여 건궤가 됩니다. 이는 여섯 효가 모두 순양이며 수준 높은 선비의 자리입니다. 이때 수련하면 곧 성현의 영역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는 9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하나의 효가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수련하지 않으면 점차로 수준 낮은 선비를 이루게 됩니다.
24세에 이르면 하나의 음이 전진하니 검궤가 변하여 국궤가 됩니다. 이때 수련하면 멀지 않아 회복됩니다. 만일 수련하지 않으면 32세에 이르러 두 개의 음이 전진하니 국궤가 변하여 둔궤가 됩니다. 이때 수련하면 쉽게 성공하게 됩니다. 만일 수련하지 않으면 40세에 이르러 세 개의 음이 전진하니 둔궤가 변하여 비궤가 됩니다. 이때 수련하면 여전히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수련하지 않으면 48세에 이르러 네 개의 음이 전진하니 비궤가 변하여 관궤가 됩니다. 이때를 쫓아서 능히 수련하면 오랜 이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56세에 이르러 다섯 개의 음이 전진하니 관궤가 변하여 박궤가 됩니다. 이때를 쫓아서 빨리 수련하면 힘이 들어 고생을 겪는 배움이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도 수련하지 않으면 64세에 이르러 여섯 개의 음이 전진하니 박궤가 변하여 공궤가 됩니다. 이제는 여섯 효가 모두 순음이고 양이 없으며 궤의 기운이 이미 넉넉히 차 있지만 이때에도 아직 양기 가 다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만일 기꺼이 수련한다면 여전히 가운데서 양을 회복할 수 있어서 죽음 속에서 생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까지도 수련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양기가 다하게 되는 날에 덧없는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의 입속으로 호흡하는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니 아 슬프구나. 이 어찌 한바탕의 커다란 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받들어 고난오니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마땅히 시급히 생각머리를 돌려야만 좋을 것이니 죽은 뒤에 비로소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한다면 능히 행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욕신선 시에 가라사대 높은 선비는 다툼이 없으니 이것은 성현의 공이요 이 또한 유불선 세 가르침의 근본임이 분명하네. 크게 화평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면 크게 평화로운 오묘함이 있나니 안파크 색상에 물들지 말라. 색상은 텅 빈 것이네. 하나의 달빛이 온 바다 밖까지 두루 가득하듯 청강에 비친 상서로운 달도 삼재 속에 두루하네. 양기가 차면 신선이여 음기가 차면 귀신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 온용한 도리를 알지 못하네. 높은 선비는 다툼이 없는데 낮은 선비는 다툼을 좋아한다 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을 부르는 요술입니다.